자, 도입시다. 딱따궁 시작. 딱따궁 시작. 딱따궁. 다시. 딱따궁. 그렇지,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우, 감이 좋으시다. 시작. 통궁 딱따궁 시작. 통궁 딱따궁. 굿. 한 번 더 시작. 통궁 딱따궁. 굿. 아주 좋습니다. 시작. 통궁 딱따궁. 굿. 아이, 리듬감 있으셔. 시작. 통궁 딱따궁. 아니야, 딱따궁이 아니라 딱따궁. 시작. 딱따궁. 이렇게 시작. 딱따궁. 딱따궁이 아니라 딱따궁. 이 뒤궁에 붙여서 딱따궁. 굿굿굿굿. 시작. 딱따궁. 좋아요. 한 번 더. 딱따궁. 굿굿. 시작. 딱따궁. 굿. 시작. 딱따궁. 아주 좋아. 시작. 그렇죠. 이런 박자 연습을 너무나 레귤러하게 딱딱 쪼개고 하는 것보다 이게 어쓰더쓰다니 이게 3대 1 비율로 쪼개거나 요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국악방에는 많으니까 그런 리듬을 지금부터 이 중무리에서도 우리가 파격을 하면서 외워보는 거예요. 자, 저기 봐야 4분의 그 사박, 그러니까 사분음표 하나를 가지고 쪼갤 때 사분음표를 이거 1박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을 반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부점을 붙여서 점 8분음표와 저기 뭐야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엄밀하게는 3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4분의 1이 되는 건데 부점으로 점 8분음표와 여기에다가 이렇게 8분음표를 아저 16분음표를 하는 것처럼 딱 따궁 시작. 딱 따궁. 딱 따궁. 딱 따궁. 딱 따궁. 요런 식으로 시작. 통궁 딱 따궁. 딱 딱 따궁 궁. 척궁 궁. 궁궁 궁. 이게 이 마지막 12번째에서 궁궁 이렇게 친 것이 반씩 나는 거야. 한 박을 반씩 나눠서 8분음표 두 개로 처리한 거예요. 궁궁 이렇게 한 게. 근데 이 앞에 것 딱따궁은 반박씩 처리한 게 아니야.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잖아. 그래서 다음 박에 바로 그렇게 가서 바로 바짝 코 밑에다 붙이는 거야. 이 다음 박에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박을 딱따궁 할 때 그러면 이 넷째 번 궁 쪽으로 이 두 개를 치는 중에 하나는 붙는 거야. 시작. 통궁 딱딱궁. 딱딱딱궁궁. 척궁궁. 궁궁궁궁. 딱딱궁. 딱딱딱궁궁. 척궁궁.
스냅을 이용해서 치셔보세요. 딱궁으로 치지 마시고 그러면 아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으로 내려가잖아요. 딱, 그러니까 딱, 딱. 그래갖고 스냅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벼운 뒤에 딱은 딱, 딱, 딱. 이 딱만 치고 딱, 딱. 이렇게 하고 뒤에 것은 손목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어서 오십시오. 딱, 딱. 어서 오세요. 딱, 딱. 시작. 자, 이 정도 손을 높여보세요. 이 분께서 딱, 딱 이렇게 내려치면 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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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서 오세요. 딱, 딱,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치면 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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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부채도, 이 부채도 늘 힘을 꽉 쥐어서 잡지만 말고, 힘을 주어서 잡을 때는 잡고 연하게 잡아서 스냅을 이용할 때는 하시고 고려해야 이 손목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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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게, 예, 유연하게 딱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할 때는 하고 딱 붙일 때는 붙이고 이렇게 살짝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만 하는 것도 있어. 우리 좋아서 그런 거 같아. 다듬이지 여기. 시, 시, 다듬이지라. 좋은 일이 있나본데.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아랫집을 쫓아왔어. 응? 아랫집에서. 왜? 그냥 이렇게 내가 부부를 안 하고 비가 팍 오잖아요. 그 상이 있었어요. 상에다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들렸나 봐 아랫집에. 손을 손바닥으로 했는데. 못했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했다 그래. 세상에 그 상을 두드렸는데도. 그 상을 한참 정말 조그맣게 했는데. 뭘 조그맣게 하다 보니 커졌지. 몰라. 그럼 커진 거야. 아줌마, 근데 너무 예민한 아줌마야. 예? 아니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래도 그 아줌마 지금
세 번을 쫓아왔어. 아, 무서워서 아줌마가 왔어. 아, 그런 아줌마 있어요. 아줌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도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셔야지. 세 번씩이나 왔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잖아.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그 밑에 집은 그래 뭐가 흐르는 소리가 났었나 봐. 우리 그걸 몰랐어. 그 변기에 물이 흐르는 소리고 그 아줌마는 벽에서 뭔 소리가 나냐고 와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변기에 물이 무슨 새는 소리. 그래서 그 당장 그 철철철철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북을 쳤어. 이불을 침대에다 올려놓고 그냥 아들이 쫓아왔어. 아, 북을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북은 이제 접어놓고 어저께 잘못했네. 서로 사는 했는데 쫓아왔어. 그 옷 쫓아와요. 쫓아와요. 저기 다른 막 뭐 두드렸어. 아니 아무것도 안 두드렸는데 그런데 두드렸구만. 아줌마가 여기 바로 미치니까 그쵸. 난 이렇게밖에 안 했어. 이거 꼭 이렇게 북으로 말고 상으로.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아, 쿠션을 좀 하면 괜찮네. 이 침대 위에다 놔서 쉬고 하자. 아, 왜냐면은 다리를 통해서 그 딱딱한 물체끼리 부딪히니까 전달이 되니까 그걸 흡수하려면은 스펀지나 저 좀 그런 거 충격 완화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긴 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멍이 포르케져.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그거 못해요. 이게 많이 못해. 이거 만약으로 하면 펄해요. 내가 해봤어요. 양 아니 양쪽이 펄해. 그렇더라고 옛날에. 예. 하다가 정말 천천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쫓아왔어.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노래가 나오면 이게 세져요. 세져. 세져 갖고 나중에는 여기가 펄해 양쪽이. 안 돼. 하지 마세요.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북 연습을 한 게 아니라요. 소리를 아니 오늘 외우려고 예, 외우려고 막 몇 시간 동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힘이 들어갔던 게 뭐 여기가 파랗고 여기가 파래요. 왜 이럴까 했더니 거기를 내가 두드리고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맞춰서 반갑게 그러니까 그래서 살살 두드렸는데도요. 그랬어요. 유난히 연습만 보이는데 늘 좋다니까요. 저는 풍류당 어느 날은 좋아요. 이제 2시가 되어서 네.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 쓰겠소. 거시긴 저 앤서니님은 오늘 또 안 오셔서 아마 목요일이나 수요일에 오시려는 것 같고 고 아이헌님이 오늘을 못 오시나 보네. 오실려죠 모르죠. 거시기님은 저 청사 쌤은 저 한 달간 아니야 오늘 하루만 결석하시기로 했고 금정님은 한 달 빠지겠다고 저기 연락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이제 하시고 북이랑 해서 연습을 하십시다. 저 호남가는 지금 아직 배우고 있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디까지 정했어 호남가는? 금산까지 했어요. 금산이라 거기? 네. 그 뒤에들 이제 저기 뭐야 마저 배워불고 사철가로 목을 풀고 뒤에 거 저 호남가이 그 뒤에까지 배워불고 저거를 이제 아 우리가 또 편시춘도 있잖아. 우메 변수촌 다 뛰었지라. 뭘 다 뛰어요? 오늘 하지 말고 그냥 하실 수 오늘 하면 다요? 아니 무엇을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안 뛰었어? 뭐다? 아니 나는 무엇을 다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안 뛰었다고 그냥 이것도 안 뛰었다 저것도 안 뛰었다 그러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언제 뛰어? 아 그냥 오늘 내내 가요. 무슨 뛰어? 올해 내내 그럼 변시춤만 배워? 갚을 거 없어 무슨 어? 지난주에도 호남가하고 고고전변하고 변시춤하고 그것도 갚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부지런히 막 내달래야 쓰겠어. 아니야 평소대로 가요. 그러지 않아. 평소대로 따가는 큰일나게 생겼어 지금. 천천히가 되니까 뭐가 빠져서 정신이 없어. 사부님도 그러신가 봐. 뭐시? 사부님도 뭐 하나 잃어버리신다 하죠. 아, 보이 좀 주세요. 아, 제가 찾아드릴게요.